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반 친구들이 받고 싶은 선물은? 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걸 통해서 데이터의 개념과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어떤 의미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데이터라는 말의 뜻을 알고 있나요? 자, 먼저 우리가 그 뉴스 시간이 끝날 때쯤에 항상 그 내일 날씨를 알려주는 기상 캐스터들이 나오죠. 자, 그 기상 캐스터들이 어떤 정보들을 주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 날 날씨가 궁금했을 때 검색하면 나오는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기온, 그리고 습도,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 이런 것들이 날씨에 대한 데이터가 됩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는 우리가 쓴 엔트리에서 어떤 블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자료라는 카테고리 안에 변수 블록과 리스트 블록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데, 특히 변수 블록은 하나의 데이터를 표현할 때, 그 리스트 블록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자료의 카테고리 블록 안에를 보면 세 가지 블록이 나오는데요. 세 가지 블록이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녕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 그리고 대답 숨기기, 이세 가지 블록이 있는데요. 정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물음표 모양 자료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세 가지 블록이 나오죠. 안녕을 묻는 대답 기다리기, 대답, 그리고 숨기기, 세 가지 블록이 나오는데, 자, 그리고 이 블록의 뜻을 알아보자면, 자, 예를 들어 이게 우리가 임의의 문자를 치고 안녕이라는 문자를 치면 오브젝트가 안녕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대답을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입력받은 값을 이 엔트리에서 임시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거나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점수라는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 우리 변수를 이용할 때는 하나의 데이터, 리스트를 만드는 경우는 여러 개의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변수를 클릭해서, 자, 변수의 이름을, 자, 점수라고 입력을 하고, 그리고 요 체크한 거는 그대로 놔둘게요. 자,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점수에 대한 블록들이 또 생기게 될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못 보던 다섯 개의 블록이 생기게 됐죠. 점수에 10만큼 더하기, 점수를 10으로 정하기, 그리고 변수 점수를 보이기, 숨기기, 이렇게 다섯 가지 블록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출석부라는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스트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자, 리스트를 클릭하고, 자, 리스트 이름을 출석부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석부라는 리스트가 생겼고, 자, 블록 쪽에 가보면, 자, 여기 못 보던 블록들이 또쭉 추가가 됐죠. 자, 출석부의 첫 번째 항목, 그리고 예를 들어 출석부라는 리스트의 열 번째 항목을 뭘 추가하기, 그리고 첫 번째 항목을 삭제하기, 그리고 넣기, 바꾸기, 여러 가지 블록들이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리스트를 보이거나 숨기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 수집 방법을 결정을 해서 변수 블록을 쓸 건지, 그리고 리스트 블록을 쓸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변수는 하나의 데이터, 그 리스트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수집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우리 반 친구들이 받고 싶은 선물은? 이라는 경우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니까 리스트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자, 프로그램에서 처음에 친구들의 이름을 물어보고 그 이름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받고 싶은 선물 목록을 받아낸 다음에 다시 선물 목록까지 수집을 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 반 친구들의 숫자만큼 반복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구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구성 및 오브젝트를 추가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할줄 아니까 그냥 선생님이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엔트리 봇을 없애버리고, 자,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여기는 칠판 배경을 사용했죠. 자, 칠판 배경을 이렇게 추가할게요. 이 칠판은 근데 오브젝트 형식이라 이렇게 살짝 늘려줘야지, 살짝 늘려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들었던 요 변수들을 삭제할게요. 자, 점수라는 변수 삭제하고, 그리고 리스트도 출석부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칠판 오브젝트를 조금 크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선물 상자를 하나 또 추가를 해야 되죠. 자, 선물 상자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검색해서 자, 선물 상자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요 선물 상자 안에 우리가 이제 코드를 넣을 텐데요. 자, 먼저 친구들의 이름을 물어봐야겠죠. 자, 블록에서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수집해야 하는 데이터 수는 자, 요거를 물어보고 대답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플레이. 수집해야 하는 데이터 수는 자, 예를 들어서 뭐 3개다, 4개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값을 입력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수집해야 하는 데이터 수는 이렇게 묻고 대답을 기다리도록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대답을 우리 반 학생의 수만큼 이제 반복을 해야겠죠. 자, 반복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반복하기 블록을 써서 또, 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대답 값을 입력을 해서 그 대답번만큼 반복하기를 넣으면 되겠죠.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반복하기를 넣고, 자, 여기에 10번 반복하기가 아니라 이제 그 대답을 가져와야 되죠. 자, 대답번 반복하기. 자, 이렇게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집해야 하는 반복의 수는 자, 예를 들어 뭐 5번이다. 그러면 이제 대답을 5번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자, 5명의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할때 5번 반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보기 좋도록 좀 크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명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니까 요 리스트를 추가를 해야겠죠. 자, 리스트를 추가하는데, 자, 받고 싶은 선물과 이름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만들기를 클릭해서, 자, 리스트 이름을 받고 싶은 선물. 그리고 또 이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고 싶은 선물과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자, 받고 싶은 선물. 자, 그리고 이렇게 리스트 두 개를 추가한 후에, 이제 진짜로 학생의 이름을 물어봐야겠죠. 너 이름이 뭐니? 그리고 그 이름을 이름 리스트에 추가하고, 그리고 받고 싶은 선물이 뭐니? 자, 그 대답한 거를 받고 싶은 선물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여기 이름이 뭐니 물어보고 나서 이제 요 이름이 뭐니 항목을 대답을 들었을 때 대답 항목을 이름에 이제 추가하는 거예요. 자, 대답을 자, 이렇게 자, 대답 항목을 이름에 추가하기.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수집해야 하는 데이터 수는 뭐 예를 들어서 3개. 자, 이름이 뭐니? BTS. 자, 그럼 BTS가 여기 추가가 됐죠. 그리고 또뭐 방탄소년단, 또 아미. 자, 이렇게 3번 반복을 했습니다. 자, 다시 멈추면은 리스트가 깨끗해지고요. 자, 이렇게 이름이 뭐니를 추가했고, 이제 받고 싶은 선물을 추가하면 되겠죠. 자,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자, 받고 싶은
선물이 머니. 자,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뭐 BTS, 아, 수집해야 하는 데이터 수는 3개, 아, 2개로 할까요? 자, BTS,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형. 자, 아, 인형이 아니라 이름이 뭐니를 했을 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수집해야 하는 데이터 수는 2개, BTS, 받고 싶은 선물이 뭐니를 물었을 때 인형. 자, 이름이 뭐니 했을 때, 아, 지금 오류가 생겼죠. 자, 여기 대답 항목이 지금 이름 쪽에만 계속 데이터가 추가되는데, 요거를 깜빡하고 안 바꿔주는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집해야 하는 데이터 수는 2개, 이름은 BTS, 받고 싶은 선물은 인형. 자, 이러면 제대로 추가가 됐죠. 또 방탄소년단 받고 싶은 선물은 로봇. 자, 이렇게 추가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계속 해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응답을 받은 후에 친구들의 대답을 살펴보자를 이야기한 후에 그걸 그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들을 쭉 정렬해서 보여주는 그런 코드를 또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친구들의 대답을 살펴보자를 4초 동안 말하기. 자, 이렇게 붙여 넣어보겠습니다. 친구들의 대답을 살펴보자. 자, 이렇게 4초 동안 말을 한 후에, 자, 여기 보면은 n을 0으로 정하기라고 했는데요. 요 n은 우리가 어떤 임의의 값을 어떤 대표할 때이 대문자 n을 많이 사용해요. 보통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그래서 n을 일단 0으로 정하기를 넣어 볼게요. 자, 정하기. 자, 자, 우리가 n을 정할 때는 데이터 하나 한 종류를 사용하니까, 자, 이번엔 변수를 추가할 거예요. 변수. 그래서 변수를 n이라고 여기 이름을 정해놓고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자, 기본값 0으로 놔두고요. 그리고 블록에 가서, 자, n의 값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0으로 정합니다. n의 값을. 자, n의 값을 0으로 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답만큼 반복을 하게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반복하기를 넣고, 자, 자료에서, 자, 대답한 숫자만큼 반복하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친구들의 데이터를 전부 다 리스트로 받은 후에, 그리고 친구들의 대답을 정리해서 한 번씩 내보내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친구들의 이름이랑 선물 목록을 반복해서 대답한 것만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친구들이 입력해 놓은 그 리스트 안에서의 값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코드를 넣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보기엔 좀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 n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 0이라고 지금 정해 놨잖아요. 자, 이 n을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요 리스트에 들어 있는 첫 번째 항목들, 두 번째 항목들, 세 번째 항목들 이런 식으로 쭉어요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까지 아 종료되기까지 쭉 정리해서 말할 수 있도록 이 블록을 짜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n의 값에 첫 번째 항목씩 1을 더해야지만 첫 번째 항목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n을 0이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n의 첫 번째 항목을 더하면 이제 첫 번째 줄 항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름의 첫 번째 항목이니까 첫 번째 나와 있는 요첫 줄의 이름,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고 싶은 선물 n의 값 더하기 1 하면, 자, 이번에는 이름 옆에 받고 싶은 선물의 리스트에 있는 맨 위에 있는 항목이 데이터가 이제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BTS는 인형, BTS 인형, 또 방탄소년단 로봇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겠죠. 자, 이 코드를 한번 차근차근 넣어볼게요. 자, 먼저 n의 값
더하기 1을 해줘야겠죠? 자, 여기 더하기 계산해서 더하기 항목을 갖다 놓고 자, n 값 더하기 1. 자, 왜냐면 n이 지금 0이니까 1을 더해줘야지만 요첫 번째 항목이 나오겠죠. n의 값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0번째 데이터가 선택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n의 값 더하기 1, 그리고 이름에 있는 이름 리스트에 있는 n의 값 더하기 1 항목이 움직여야겠죠. 자, 여기 자료에 있는 블록 중에 자, 이름에 n의 값 더하기 첫 번째 항목. 자, 이렇게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첫 번째 줄 데이터가 이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받고 싶은 선물에 또첫 번째 항목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 복사해서 받고 싶은 선물로 바꿔주면 되죠. 자, 요거 두 가지를 이제 우리 요 오브젝트가 요 선물 상자 오브젝트가 이야기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말하기 블록을 이용해서 자, 이거를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자, 뭐몇초 동안 말하기 그냥 말하기를 넣겠습니다. 그냥 말하기 자, 그냥 말하기 안녕 말하기 대신 얘랑 얘를 동시에 말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 또 합쳐주는 블록을 사용을 해야겠죠. 자, 그 합쳐주는 블록은 밑에 블록을 사용해도 되지만 요 위에 블록을 더하기 블록을 한번더 사용해 줘도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얘와 그리고 또 우리 중간에 뭔가 분리해주는 어떤 콤마 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얘랑 얘를 이렇게 합쳐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를 말하기. 그리고 가운데에 이제 반복하기를 할때 이제 넣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첫 번째 항목을 말을 했다.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두 명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름은 BTS. 자, 받고 싶은 선물은 인형. 자, 방탄소년단. 자, 로봇. 친구들의 대답을 살펴보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BTS 인형 까지 나오고 첫 번째 항목만 이야기하고 멈춰버렸죠. 두 번째 항목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자, 요 대답을 너무나 빨리 반복이 되기 때문인데 여기에 이제 1초 기다리기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1초에 하나씩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를 n의 값을 하나씩 늘려주기 위해서 n에 1씩을 더해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항목을 이야기했으면 이제 하나를 더해서 두 번째 항목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를 더해서 세 번째 항목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 n에 1만큼을 계속 더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수집해야 하는 데이터 수는 이번엔 3개로 해볼게요. 3개. 자, 다시 3개. 이름은 BTS, 인형, 방탄소년단, 로봇, 뭐 블랙핑크, 연필. 자, 그럼 친구들의 대답을 살펴보자. 자, BTS, 인형, 방탄소년단, 로봇, 블랙핑크, 연필.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어떤가요?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요 얘기는 하나씩 첫 번째 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줄 이야기하고 그 모습을 코드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했던 거 한번 되돌아 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데이터 수집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변수를 이용할 건지, 리스트를 활용할 건지, 그것들을 결정을 여러분들이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그 수집된 데이터 값을 순서대로 말을 하는 순서대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감정인식 인공지능이 아니고요. 자, 일단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요 데이터를 가지고 또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는지, 우리 공공 데이터라는 것들이 있어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축제, 몇 월에 어떤 축제를 이제 추천받아서 할수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